지금까지 자산 관리, 자산 운용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많이 드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편견을 깬 스마트폰 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고 전문 투자 자문사의 자산 운용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증권을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 투자 이름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투자 자문사 상품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관리 서비스 카카오 증권 맵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자문사 서비스는 최소 가입 금액이 높고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고액 자산가나 법인 고객만이 이용해 왔습니다. 카카오 증권 맵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여 최소 가입 금액을 ETF는 50만 원, 주식은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고 운용 수수료도 0.5%에서 1.5%로 크게 줄였습니다. 삼성증권의 특허를 사용해 개발한 미러링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한 투자 자문사 상품 전략대로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자문사와 고객 모두가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스마트폰 카카오 증권 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도 간편히 재테크를 할수 있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재 자신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앱도 출시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합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브로콜리는 예적금, 카드, 주식, 부동산, 차량 등 개인 자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산 기능과 신용, 체크카드, 현금 소비 이력을 자동으로 분류 분석하는 소비 기능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주식 변동 사항과 보유 주식 총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와 목돈 마련을 돕는 챌린지 기능까지 갖춰 보다 편리한 금융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